저 안녕하세요. 말씀 좀 여쭐게요. 네? 금영약품에서 약 납품 받으시죠? 누구시죠? 저 혹시 이분이 금영약품 영업 담당이었나요? 누구신데? 박준서 부장 친구입니다. 얼마 전에 사망했는데 행적이 궁금해서요. 아, 예. 아, 약 갖다 주러 오셔서 몇 번 인사는 했어요. 돌아가신 줄 몰랐네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안현경제일보 오윤진인데요. 원장님 계시죠? 약속하셨나요? 아니요. 아, 지금 안 계신데. 기다릴게요. 괜찮죠? 아. 전용 엘리베이터 있죠? 네, 준비해 주십시오. 지금 들어갑니다. 너 뭐냐? 나갈까? 이게 뭐야? 야, 씨, 이거 아닌가? 저기요, 경찰 신고 좀 해줘요. 이게 뭐 하는 거야, 지금? 씨, 어디 다니는 거야? 야, 너 이거 납치야. 야, 아유, 뭐 하는 거야? 여기 오치원 방이 몇 층이에요, 비서실장. 어떻게 오셨습니까? 고등학교 친구인데 볼 일이 좀 있어서요. 잠시만요. 어, 저기요! 은진아, 괜찮아? 은진아. 아, 그래, 일단 집으로 갈까? 아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오치영 그 새끼가 왜 널 납치해? 주성아. 어. 소고기 먹으러 갈래? 괜찮으시겠어요? 안 괜찮으면 이제 더 이상 약 먹으면 안 돼. 어떻게든 버텨봐야지. 내일 보자. 납치됐다. 뭐?
진진이가 오치현한테 납치됐다고. 너 지금 어디야? 넌 고기 먹다 말고 무슨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하다 오냐? 아, 재경이 온다고. 너 또 재경이한테 꼰질렀지? 아, 이제 말 좀 해봐라. 오치현 그 새끼가 널 왜 거기로 납치한 건지, 나는 여기서 왜 이 등심을 굽고 있는지 뭘 알고 먹어야 맛을 알지. 넌 근데 내가 거기 잡혀간 건 어떻게 알았어? 현우가 알려줬어. 현우? 그 오디오 파일 주소지에 있던 고등학생. 걘 또 어떻게 알았대? 그거는 나도 잘 몰라. 하여튼 너가 어떤 놈들한테 납치를 당했고 금형약품으로 끌려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 아니, 오치현한테 납치당한 거는 맞아?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결말이 소고기냐고. 너 미쳤냐? 뭐로 할래? 뭐? 니들은 나가 있고 커피 두 잔 갖고 와. 야, 너나 마셔, 이 새끼야. 평소에 네가 쓴 기사들 잘 봤어? 뭐? 갑자기? 너 운정의료원에 납품했던 우리 회사 약, 그 문제 있었던 거 어떻게 알았어? 너 지금 그게 중요하니? 너 기자 납치범이야. 내가 너 가만히 놔둘 것 같아? 준서는 좀 놔주자. 부동산 한다는 내가 이 명함은 뭐냐? 너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금융약품 종수한테 시험 무대야. 뭐? 금융그룹 차기 회장이 되려면은 만년 적자인 이 금융약품을 흑자전환해야 돼. 그거 못하면 아무리 외아들이어도 안심할 수가 없어. 그게 박준서랑 무슨 상관이야? 친구잖아. 박준서, 박태진, 정윤호, 나. 다들 발벗고 나섰어. 종수 대기업 회장 만들자고. 그 사돈의 팔촌, 그 팔촌의 친구까지. 연줄 닿는 데는 몽땅 털어서 금형약품 영업하고 다녔어. 그러자니 명함도 하나씩 하고 그랬던 거야. 운정의료원은? 거긴 영업사원이 따로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전까지 운정의료원에 납품 못했었어. 거길 처음으로 뚫은 게 원장과 같은 사교 모임에 있던 준서야. 그런 거 하려고 준서가 그렇게 모임들 다닌 거고. 어차피 네 말이 맞는지는 취재하면 다 나올 일이고. 어쨌든 나는 이 사건은 그냥 못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젠 뭐 납치는 해왔으니까 실종이라도 될 차례인가? 뭐냐 이게? 언젠간 너 만날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놓은 봉투인데 오늘 네 의지를 확인했으니까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고 둘 다 쓸라고. 너 오늘 법 많이 어긴다. 왜? 이제 매수까지 하려고? 매수만으로는 안 되겠지? 너 나에 대해서 뭘 잘못 알고 왔구나. 매수랑 협박 둘 다 필요하지 싶었다, 사진 보니까. 야, 넌 하나같이 뭘 그렇게 먹다가 지켰더라. 어디가 제일 맛있었니? 주송아. 왜? 오늘따라
우리 딸내미 얼굴이 너무 보고 싶네. 아유, 왜 그래? 너 술 그만 마셔. 어, 재경아. 아, 거기. 야, 나 언제부터 잤어? 아, 우리 여름방학 때 그 거기가 어디였지? 그 준서 외갓집이 부산. 아, 부산. 부산 그 다음에 뭔 얘기 했다고 했지? 준서랑 왜 헤어졌나? 아, 그 다음에 잤어. 쟤도 소고기 먹었어. 미심쩍은 돈으로 산 고기는 안 먹겠다고 젓가락도 안 들었어. 냉혈한. 냉혈한. 야, 잠깐만, 차세워, 차세워, 빨리. 야, 저 윤진아, 야, 잠깐, 조금만 잠깐. 네. 너. 괜찮아? 준서 나한테도 왔었어. 우리 집 앞에 와 있더라. 윤진아. 좀 괜찮아졌어? 윤희. 좋은 데 갔을 거야. 다해서 한 10분? 그것도 안 됐나? 그냥 별말 없이 앉아있다가 갔어. 그게 마지막인 줄도 모르고. 나중에 준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 나니까 그날 찾아와서 무슨 말이 하고 싶었을까. 무슨 말인데 그렇게 입을 떼기가 어려웠을까. 별 생각이 다 들더라. 이 새끼는 알고 죽었는지 모르고 죽었는지. 야, 준서 와이프 최지연 지금 박태진이랑 붙어먹고 있어. 아주 밤마다 안현씨 일대 모텔을 순회 공연 중이더라. 어떻게 알았어? 뭐 어떻게 알게 됐어. 남편 죽고 최소한 49제까지는 참아주는 게 그게 인간의 도리 아니냐? 이 사실 누가 또 알아? 몰라. 다른 애들도 모르는 것 같아. 박태진이 박준서 죽인 거 아니야? 그 인간 장례식장에서부터 이상했잖아. 야, 네가 잡아다가 조사 좀 해봐. 뭐라도 나오겠지.
아무 증거도 없이 불륜 저질렀다고 현직 검사 잡아다가 뭘 어쩌게. 야, 이게 지금 무슨 얘기야? 태진이가 준서를 죽였다고? 늦었다. 가자. 아니야, 나는, 야, 나도 한 팀인데 나는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냐? 말 좀 해봐. 어이, 원종수 기사 노릇은 졸업했냐? 종수 데리고 올까 봐 걱정했다. 무슨 일로 왔을까? 어제 받은 걸로는 부족했나 봐? 어, 좀 그렇더라. 야, 아, 빨리 받아, 팔 아파. 조금 빌 거야. 나 편한 걸로 운동화 이거 한 켤레 샀고, 네가 박살낸 노트북도 최신 사양으로 주문했다. 우리 친구가 기자 생활 잘 하라고 준 돈이다 싶어서 소고기에 소주 한잔 했어. 괜찮지? 아, 그리고 그 사진들 너 보내고 싶은 데다 보내. 나 원래 뭐 업계에서 잘 얻어먹기로 유명한 애라 다들 식상해 할 거야. 야, 기린이 고기를 먹었어야 기사거리지. 늑대가 고기 좀 뜯어먹는다고 대수냐? 간다. 아, 고릴라 같은 게. 실장님. 왜? 아내. 웬일이냐? 나 좀 이따 회의 들어갈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못 들어갈 수도 있다. 뭔데? 너 또 한 번만 윤진이든 그게 누구든 납치하고 매수하고 그러면 나 가만 안 놔둔다. 가만 안 두면? 또 해보든가. 요즘 니들 나한테 쌍으로 왜 그러냐? 윤진이가 괜히 시끄럽게 할까 봐 내가 무리를 한 건 사실인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어. 어제 와서 돈 돌려주고 갔어. 근데 돈이 좀 많이 비긴 하더라. 그 말하러 온 거면은 그만 일어나자. 괜찮지? 너 박준서 왜 죽였어? 뭐? 2월 23일 밤 11시 반 기억날 텐데 너 거기 갔었잖아. 사람이 자살할 때는 대개 아무도 없는 곳에서 하지 않나? 그러기엔 공사장에 좋은 장소고. 근데 왜 네가 거기에 있었을까? 누가 있었으면 그때부터는 자살이라고 안 하지. 내가 거기 갔었다고 누가 그래? 내가 거기 갔었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어야지. 누가 그랬냐고 묻는 건 뭐냐? 왜? 네가 거기 갔었다는 걸 증언해줄 누군가가 갑자기 떠올랐어? 박준서 왜 죽였어? 박준서는 자살이야. 어째서? 준서가 오라고 해서 그 장소에 갔어. 건물 위에 있는 것 같아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는데 준서가 뛰어내린 거야. 그거야 뭐 누구 시켜가지고 밀어버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응? 종수가 시켰나? 야, 정재경. 의리냐 충성이냐 뭘 그렇게 발끈해? 어? 그렇잖아. 준서가 뭐 종수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고 종수는 그게 싫고 너는 시키면 하는 애고. 원종수, 박태진, 정상이 다 같이 있었잖아. 애들 이름 끝까지 얘기 안 하는 거 보니까 꼬레 학교 짱 출신이라고. 의린 있다. 어? 입은 무겁네. 어? 공사장에는 어떻게 들어갔고 어디로 나왔어? 정지동 앞 대로변에 차를 세우고 골목으로 걸어 들어갔어. 차 세울 곳도 변변치 않아서. 나올 때도? 야, 너 근데 누구 만났냐?
정상이? 거기에 CCTV가 있었던 건 알고 있었나? 아니. 놀라질 않네. 놀랄만한 일 같은데. 하나만 더 물을게. 바닥에 떨어진 준서 사망 확인 누가 했어? 누가 확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도 했었어야지. 아무리 죽이려고 했더라도 말이야. 태진이가 확인했어. 준서, 혹시 그때 신발 신고 있었나? 몰라. 어둡기도 했고 준서가 떨어졌다는 사실에 너무 놀라서. 근데 신발은 구청에서 발견됐다고 하지 않았나? 아, 그랬었지. 그래, 일 봐라. 나 왔다 간 거 애들한테 얘기해주고 내가 질문한 것도 잘 기억해뒀다가 얘기해줘. 응? 2분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증거 나오면 다시 올게. 오치현한테 돈 돌려준 거는 잘했다. 잘했고 이제 이 사건 그만하자. 나 진짜 너 납치됐다고 그러는데 와, 다리에 힘이 쫙 빠지고 어?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어? 이제 재경이가 수사하게 두고 너는 그냥 신문사 일에만 좀 집중하고 어?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운정의료원은? 거긴 영업사원이 따로 있었을 거 아니야. 그전까지 운정의료원에 납품 못했었어. 거길 처음으로 뚫은 게 원장과 같은 사교 모임에 있던 준서야. 그런 거 하려고 준서가 그렇게 모임들 다닌 거고. 아, 몸을 생각해야지. 어? 카페 와서도 커피 안 마시고 10전 대부탕 시켜 먹는 애가 무슨. 아, 위험해, 위험해. 안 돼. 내 말 들었지? 응? 내 말 들었냐고. 이제 이 사건 그만하자고. 응. 그래. 너 보험 영업하면서 진짜 뚫고 싶은 회사 없냐? 여러 번 시도했는데 안 됐던 뭐 그런 데 없었어? 만배전자. 만배전자? 그러면 만약에 내가 거기 총무팀장을 되게 잘 알아. 그래서 네가 거기 직원들 상대로 보험 영업할 수 있게 내가 거기를 뚫어줘. 야, 진짜? 아니, 만약에. 아. 그러면 너 나한테 명함도 파주고 거기 영업도 시키고 그럴 거야? 아니지. 아니지? 네가 직접 하던지 아니면 네 직원 시키던지 그러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부동산 하는 박준서가 아무리 운정의료원 영업을 도와줬어도 직접 명함까지 파들고 납품까지 했다는 게 말이 돼? 에? 뭐라고? 야, 너 이상하지? 근데 더 이상한 건 금형약품이 잘못 만든 약을 왜 준서가 나서서 사과하고 입막음까지 하냐고. 그게 뭐 준서 잘못이야? 걔 거기 직원도 아닌데? 누가 그래? 오치현. 야, 나 납치되는 거 현우가 보고 너한테 알려줬다 그랬지? 어. 걔, 얘부터 일단 만나봐야겠네. 은진아. 왜? 너 아까 내가 했던 말 안 들었니? 아, 뭔 말. 야, 이 사건 이제 그만하자고. 너 이 사건 쫓다가 너 진짜 큰일 당해가지고 몸 크게 다쳐봐. 그 보험금 돈 그게 다 무슨 소용이니? 야, 주송아. 아, 그래. 아, 네가 내 걱정해서 그런 말 해주는 거는 고마운데. 야, 내가 나 호의호식하자고 이러냐? 알아. 근데 내가 내 딸이랑 같이 살고 싶은 게 그게 뭐 그렇게 큰 욕심이야? 너 이혼할 때 경제력 밀린다고 내가 낳은 자식 눈앞에서 뺏겨봤어? 야, 너 그 전남편 어? 밥벌이도 안 하고 그러고 있다며. 그러면 너가 예은이 데려올 수 있는 거 아니야? 나는 뭐 달라. 걘 벌어놓은 돈이라도 있지. 나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개털이야. 지금 이 상황에 예은이 데리고 오면 내가 캐나다에서보다 더 잘 키운다고 어떻게 장담해. 아, 위험하니까 그러지. 야, 걱정하지 마. 나 기자 생활만 15년이야. 그동안에 나는 뭐 꽃길만 걸었겠냐?